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비특이하네요. 다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도 있고. 처음 뵙겠습니다. 나 이런 자리 좀 어색해서. 형이 편하게 해야 다들 편하게 하지, 근데. 반말하세요. 반말하세요, 저희한테. 괜찮습니다. 반말하라고요? 영채 오빠. 근데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저희가 안 모이면 6월달까지 못 모입니다. 왜요? 6월 말부터 이제 기운이 많이 나와서 더 이상 놀지 않겠다? 아니, 더 이상 놀지 않겠다가 아니라 만나고 싶지 않다. 오늘 찍어놓는 거구나. 바쁘니까. 야, 내가 이제 바쁘니까. 아니, 아, 그때 옹냥이가 이렇게 저 모았는데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와. 알버트가 나 의심하는데 갑보기님 왜 내 편 안 들어줘? 이상했어. 알버트가 무조건 흉내쟁이였잖아. 왜 내 편 안 들어줘 뭐야. 다 오셨나요? 자, 레디 한번 하고 이 맵은 저택 맵입니다. 하면서 아마 배우실 거예요, 다들. 네. 오, 확인. 네. 아쉽다, 방금 좋았는데. 어? 일단 어디 이거 지금 어디 위쪽에 뭉쳐 있을 텐데 지금. 슬러리 우승했네. 폭바람이 날리면 흩날리는 거북이. 억텐인데? 의심되네. 어, 무서워 무서워. 사람들 많은데 있어야지 무서우니까. 비둘기 조심하세요.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조심해. 누가 스페이스바 누르는 것 같은데? 네네. 본인 아니에요? 영태호 아니에요?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비둘기 한 번만 걸려보고 싶다 진짜. 너무 많다. 이거 뭉쳐있으면 안 돼. 오. 오 뭐야? 아유 징그러 이거 뭐야? 벌레 있어. 아, 오리는 벌레 있어도 먹는구나. 오, 이럴 줄 알았다. 여기 위치가 분명히? 식당 오른쪽 네. 위에 미션하는 공간이고. 식당 위에. 네, 그래서요. 그래서요. 테라나쿠스를 죽였나요? 자, 우리 뭉쳐 있었던 사람들 다 괜찮죠? 누구였죠? 플러리, 룩삼. 허재 있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호재 있었어요. 저도 있었어요. 형태 나랑 있었잖아. 이 사람들은 뭉쳐 있었어. 누가 죽였어?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판수로님이거든요. 그럼 판수로님 얘기를 좀 들으신 거예요. 그럼 판수로님? 일단 플러리님 닮으면 안 돼. 일단 플러리. 플러리님 억울한 거 보니까 이번에도 거비야. 나 닮지 마. 나 닮지 마. 거비야 목소리가 나. 지금 실제 둘이에요. 실제 웅냥이도 죽었어. 웅냥이도. 아 진짜요? 어째서 혹시 갑보기님을 보신 분? 못 봤습니다. 저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 풍월약 형님이 서재에서 하시는 말 다 들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했죠 제가? 그 막 무슨 뭐 비둘기 막 있다고 누가 스페이스바 누르는 소리 난다고 들었어요. 다시 보기로 봤다. 야 다시 보기 롤스이간에 다른 방송 보겠다. 씨. 형님 저 그렇게까지 추하지 않아요 형님. 너무 추하잖아 다시 보기 보는 거. 제가 기술자거든요. 만약에 암살자 있으면 저를 죽일 테니까 한번 정도 살려주실 수 있지 않나. 기술자거든요. 그러면 한번 살려주죠. 아니야 잠깐만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누인이 살인마면 한번 가기 전에 한 명 더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한 명만 네, 더 죽이고 가려고 하는 거야. 기술자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지. 인원수 줄이려고. 아니 여기서 기술자가 아무도 안 나왔잖아. 지금 여기 뭉쳐있는 사람들 말고 갑보기 김누인 말고는 없잖아. 알리바이가 둘이 없잖아 지금. 둘 중에 하나 달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맞아요. 판수로 찍을까요 그러면? 내가 기술자라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나 기술자라고 말하면 아니야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본인이 진짜 기술자면 말하면 사람 진짜. 아니 당신이 암살자 알리바이가 있다니까 왜 판수로야. 그래 판수로는 알리바이 있어. 김루인. 김루인 걸어. 플러리. 나 왜? 김루인? 오케이. 신고하지 말걸 그랬다. 이런 게임은 신고하면 불리하긴 해. 풍월량님 무서운 분이셨군요. 여기서도 도도새를 찾아낸다면 진짜 인정이네. 아 힘들어? 어? 풍영 아니야? 아니 이게 도도새 탐지기인가 설마? 나 왜 찍어? 나 왜 찍어? 설마 도도새? 영태야 아 아닌 거 같은데. 도도새일 수도 있어. 아니지? 설마? 도도새는 개소리. 아니지? 기술자인가 보네. 기술자네. 풍영이다 풍영. 어메 뭐야 기술자네. 아씨 다음은 나다 젠장.
풍경 잡아. 풍경 잡아. 풍경. 난 아니야. 난 아니야. 형이잖아. 형 의심했잖아요. 뭐라? 나 잘못 찍었을 뿐이야. 나 잘못 찍었을 뿐이야. 팬이에요. 알려줬잖아요. 팬이에요. 아니, 플로리님 달고 시작해야 돼. 플로리님 달고 시작해야 돼. 형, 진짜 나 아니야. 형이잖아. 야, 나랑 같이 있었잖아. 저기 서재 같이 있었잖아요. 아, 맞네. 아, 같이 있긴 같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두 명을 그렇게 빨리 이기고. 오리가 세 마리잖아. 오리가 세 마리잖아. 나 아니야. 너네. 너 아니야? 나라고? 같이 있었으면서. 씨. 그럼 너랑 나랑 아니네. 플로리님 아니야. 지금 플로리 형 안 보여. 플로리 형 어딨지? 어디서 뭐 하고 있는데? 팬이에요! 팬이야! 김나성 팬이야! 아, 절로 가! 어, 전도 여기 한 명 있는데? 어! 어! 현수로 받고. 죽었냐?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전등을 끌어왔는데요. 전등 앞에 바로 그냥 시체가 있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쵸. 이미 시체가 있었어요. 그렇죠. 룩사님 범인입니다. 캐나다 거인이에요. 캐고? 자, 제가 저 할 말 있어요. 제가 판수원님 바로 뒤에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 앞에서 간 사람을 정확히 제가 보진 못했어요.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 누군지 못 보고. 근데 룩사님이 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 아까 셰리님 지나친 거 접니다. 줄 들어오는 거 그쪽 기억자 지나가시면서. 네, 그거 미션 하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 접니다. 그때 지금 전담 태우는 소리 들렸거든요. 저는... 룩삼 지금. 아니 근데 투표하기 전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룩삼 전담 태움. 저 직업 밝히겠습니다. 저 직업 밝히겠습니다. 지금 뭔데? 자경단인데요. 무서워서 스페이스바 연타하다가 전등 키는 판수로님 죽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경단입니다. 아니 룩갈통! 룩갈통! 저 죽이면 망합니다 게임!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야 돼. 송월량님이랑 쉐리님이 지금 룩삼을 몰았어. 이 두 분도 지금 수상해 지금. 어때요? 내 추격. 아니 쉐리님은 아닌 것 같은 게 쉐리님은 아까 킬포에 있었으면 절 죽었을 것 같아요. 진작에. 잠깐만 들어봐요. 룩사님 말이 맞다면 쉐리 형님 본 것도 맞죠? 룩사님이 죽인 거니까 실수로 죽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맞는 그쵸? 거잖아. 형 조용한 사람을 지목하세요. 조용한 사람. 조용한 사람? 승우 아빠님이랑 포셔랑 서세범님. 서세범님 왜 조용해? 승우 아빠님 왜 조용해? 아니 플로리 당신이 더 조용해. 조현수 씨. 나 조용한가? 나 왜 의심해? 나 의심하지 마. 당분 믿어. 나 포셔. 근데 지금 한 명 몰아야 돼요. 풍월량님 같은데? 조용하다고 몰아야 돼. 아 이거 풍월량님은 도도새야. 내가 봤을 때는 도도새인 게 계속 난사해. 아 풍월량님 도도. 그래 도도새인가봐. 이걸 플러리를 믿는다고? 그리고 플러리 형은 오리네. 플러리 형이 오리고 도도새를 이걸 플러리를 믿는다고? 난다는 지금 풀형인데. 봐봐 논리가 생겼잖아요. 플러리 형 지금 논리가 생겼어요. 플러리 형. 플러리는 찍었다 이거. 플러리는 찍었다. 나라고 그러면 갑자기? 나 아니야. 플러리 거위야 거위. 거위면 저러더라. 지 마음대로 하더라고. 맞아. 이거 홍원 형님 도도새 맞는 거 같아. 지금 거의 3이라 궁이야. 아니야 영태형 도도새 아니고. 나 왜 찍었다 갑자기 뭐야. 아 나 아 플러리 찍어. 플러리 아니라니까. 살인마들 찍었네. 팀라들이 찍었네. 포셔 제발. 포셔 말이 없었어. 봐봐. 어, 아니잖아. 아니야. 누나 나 이제 착하게 살게. 미안해. 나 속죄하면서 살게. 플로리님, 난 포션님 먼저 알고 시작해. 근데 나는 님도 쉐리님 찍었잖아. 난 포셔 찍지 않았어요. 포셔! 포셔 조용! 지금. 근데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풍월량인 도도새 같아. 진짜 내 느낌이 끝나고 봐봐 님도. 룩삼인 것 같은데. 방구 너지! 너 때문에 죽었잖아! 아 나 아니야. 아니야. 붙지 마. 형! 내가 형 죽일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붙지 말라고. 쿨 오고 있지? 쿨 기다리고 있지? 형 나 그냥 멍청한 거. 나 아니다. 뭐야. 나 아니야. 아니라고. 오지마. 와봐요. 아니라고. 오지마. 전 열심히 해야겠다. 그게 독주하는 방법이니까. 뭐야 무슨 소리지? 이거 룩삼이야. 룩삼이 죽였다고 했는데 비질란테 아니면 그거고. 어? 뭐야? 승우 아빠! 야 뭐야 이거. 어? 승우 아빠입니다. 바로 밑에서 죽였는데요. 어디냐 복도 연주실 밑에인데 죽였는데 바로 그냥 승우 아빠님 올라왔어. 그냥 변명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네. 아, 승우 아빠님 걸리신 것 같은데요. 승우 아빠님 나 너무 아니, 확실하잖아. 영태가 이렇게 확신에 찬 걸 처음 봤어. 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처음 진짜. 봤죠? 승우 아빠님이 아니면 승우 아빠로 변신한 사람일 거야. 근데 승우 아빠는 확실히 봤고 거기 시체가 있었어. 너무 뜨끈뜨끈했어. 마치 요리처럼. 저거 맞는 것 같아. 너무 현실적인데? 아니 승우 아빠님 대신
형님! 마이야를 저거는 100% 본 건데. 너무 확실히 탔어요. 형님. 아니, 풍월 형님 패션 너무 확실해. 너무 확실해 차이나. 그런 거 같다. 밀죠, 승빠님 밀죠. 맞아? 한 번만 오래. 아니면은 풍월 형님이야. 근데 풍월 형님 도도새 같아 내 생각에. 도도새 아니라니까. 아, 도도새 같아. 풍월 형님 텐션이 오늘 중에 최고조야. 승빠님이 마이야를 해버리신 거 같아. 일단 승빠님 받아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 실제 따끈따끈했어. 승빠님 달고 플러리 형 손절하면서 의심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약간 티나요 형? 국산 비질한테 아니면은 캐나다 거위한테 당한 거다. 저는 승우 아빠님 찍었습니다. 아, 저 잘못 아니에요. 야 뭐야 왜 나 이거 찍어? 아니 붕어 양이 찍으면 안 돼. 도도새야. 여기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굿굿. 여기 맞고. 그러면은 붕어 양이 도도새 아닌 거 같은데 갑자기. 나성? 왜 도망가? 아니 아니야 나 아니야. 그 다음에 룩삼. 룩삼 의심스럽고. 나는 죽어도 미션은 하고 가야겠어. 그것이 속죄의 길이니까. 아닌 것 같긴 해. 둘이? 둘인가? 아니에요. 저희는 아니에요. 룩삼. 이렇게 셋이면 아니다. 셋이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같이. 불 꺼야 되는데. 불 끌어. 같이 가요. 불 끌어. 왜 풍월 형님 안 오시지? 제가 봐줄게요. 어이씨 무서워. 나 봐줘. 내가 하고 꿰. 봐줘. 빨리 누가 들어가. 나성이 들어가서. 나성이 나 죽으면 그거 해야 돼. 됐어요. 들어간 거 맞아? 나 끄고 있어. 나 끄고 있어. 꺼내 잘해. 네 접근 사람이에요. 접근 사람입니다. 플러리 형 왜 그 코너에 있었어요? 뭘 코너에 있어. 불 껐다니까. 아니, 내가 네. 내가 껐어. 룩삼 나 왜 의심함. 옥타 서세범 김나성 세리 룩삼. 잠깐만 이거 뭐지? 비둘기 생각해야 되나? 비둘기 아 그치 비둘기, 비둘기 생각해야지. 한 명만 벌써 감염시켰을 것 같아. 야잔. 안돼 세리 형님 살인 스텝. 세리 형님 살인 스텝이었어 방금. 오쉣 살인 스텝이야. 목을 딸려는 스텝이야. 나 한 명만 따라와줘. 한 명만. 야 이거 눌러야 돼. 감염됐을 것 같은데. 비둘기한테 감염됐을 것 같은데. 아니 나 한 명만 따라와달라고. 한 명만 따라와달라고. 한 명만 따라와달라고. 잠깐만 리셋. 비둘기 때문에 한 건가? 이거 하면은 리셋되는 거야 비둘기? 리셋 탈락을 눌렀습니다. 비둘기 때문에. 잘했다. 지금 우리 오리 몇 명 잡았죠 오리? 아니 제가 자경단인데 판수로님 죽인 거 오리인지 거인지 모릅니다.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느낌상 근데 적은 거 같거든요. 오리 하나인 거 같거든. 만약에 판수로가 오리였다면 하나고. 비질한테 이제 기술 못 쓰잖아. 자경단은 한 번밖에 못 죽여? 한 번밖에 못 쓰죠? 필요 없지 않아? 네 저 이제 못 죽입니다. 이제 살인 못 합니다 저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요. 예? 그치 쓸모 없긴 해. 게다가 판수로님이 만약에 거위였으면 개 쓰잘데기 없는 짓 한 거야. 없긴 해. 근데 저는 확실히 거위의 편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그 두 명이 남아있을 경우에 제가 죽으면 위험합니다. 왜죠? 남아서 뭘 하실 수 있는데요? 남아서 뭘 할 수 있는데 당신이 동맥이. 저는 솔직히 의심 가는 분이 한 분이 있긴 한데 일단 풍월량님 도도새 같고. 도도새 아니라니까. 풍월량님이 도도새라서 저를 몰아가는 건 알겠는데 세범 누나도 같이 동조를 하면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좀 티나네요. 당사자 입장에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당신이 판수로님 죽은 걸 생각해. 미안합니다. 미안하면 죽음으로 사죄해라. 다시 한번 마지막 변호 한번 해보세요. 네, 마지막 변호를 해봐. 마지막 변호를. 그냥 전등 쪽으로. 저는 다른 거위한테 도움 되려고 전등 빨리 끄면서 앞에 나온 사람 무서워가지고 스페이스 누르다가 실수로. 네 이랬는데 사실 황수로님 죽였을 때 저분이 오려실 수도 있어요. 난 녹삼. 5시간 했는데 무섭다고? 아까랑 변명이 달라. 아까는 모르고 그랬다며 들어가는 중에. 구활량님 도도새 같고 서세범 누나가 같이 오고 있는 거. 거짓말이 너무 많아. 전 서세범 누나 찍겠습니다. 그래 찍어라. 세리 형님도 의심스러워. 살인 스텝했어. 속죄하겠어. 죽었네? 아니면 평생 속죄해라. 죽어도 맞았어. 진짜 용태야 조용히 좀 해라 제발. 이제 기다려. 내가 쫓아가면은 안 돼. 아니 초 기다려야 돼. 쿨 기다려야 돼. 보니까 가까이 가면 도망가게 사람들이. 님들 나는 쉐리님 봐야 돼. 쉐리님이 난 제일 의심스러워. 쉐리님이랑 역관님이 좀 의심스러워. 아니면 독탄님. 짜잔. 오오오. 그냥 그 풍겨오는 그 삘이 있어 삘이.
독타맨? 독타맨님이에요? 예, 독타요 저는. 님이죠? 예, 독타요, 말 없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뭐냐고요? 사람 죽였죠? 아, 저는 못 죽였어요. 못 죽였다고? 어? 독타맨이다! 안 죽였어요가 아니고 못 죽였어. 미션으로. 오, 저 미션 중이야. 건드리지 마요. 신고해주세요. 어? 독타맨이야. 독타맨. 신고 왜? 누군데? 독타맨이라. 내가 말했잖아. 독타맨? 독타맨이라고. 왜냐면. 이게 신고 싶다. 야! 어? 못 닫았어 누가? 누가 닫았어? 독타맨이야. 왜냐면. 아, 형님! 동원장 너야? 아니요, 저 아니요. 왜냐면 독 왜 독타맨인지 말씀드릴게요. 뭐지? 문이 닫혀 있는 건가 이거? 자기가 죽어, 못 죽였다고 그랬어. 못 죽였다고 그랬어. 안 죽인 것도 아니고. 죽일 수 있는데 못 죽인 거잖아. 살려 있는 거잖아. 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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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다. 왜 안 끝났지 근데? 다섯 명밖에 없는데? 영태가 신고했다고? 뭐야? 왜 내가 신고가 됐죠? 독타맨 가야 돼요 일단? 아 저는 밑에 있었어요. 자 그걸. 지금 보니까 내가 신고된 거 보니까 전문업자네. 전문업자가 있고 독타맨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제가 독타맨님이세요 어디? 아니요 저는 못 죽였어요 그랬어요. 못 죽였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농담을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말실수일 수도 있는데 안 죽였어요가 아니고 못 죽였다는 얘기는 죽일 수 있는데 아직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영태 한번 믿어볼게요. 독타맨님이 맞는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아니 근데 방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독서실에서 문 잠겨가지고 올라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복도에서 발견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 전에 죽인 거지. 이게 독타맨님이 아니면 풍월량님 찍어야 돼 이거는. 근데 사람이 어디서 죽었는데? 얘 왜 죽었어? 근데? 나랑 같이 있었는데? 어디서 죽은 건데? 저는 원래 독타맨님하고 영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의심되긴 했는데 나는 독타맨 셰리 영태 말아 영태를 한번 믿어보려고 마지막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 형님 원래 안 믿는데? 저 둘이 킬러 아니야? 저 둘이 킬러인가? 저는 풍월량님이 도도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독타맨님 찍어야 돼. 능력 있으신 분 빨리 쓰세요. 저는 능력 다 있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 써야 돼.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못 속아내면 우리가 져. 나도 도도새신 것 같아. 도도새인데 줄 찍는다고? 이거 아니면 끝인데. 오케이. 맞지. 나는 말만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찍었어. 어 뭐야 근데 한 명 더 남았어? 잠깐만 이게 한 명 더 남아? 봐봐 말실수가 아니었어. 저분 똑똑하신데 말실수 할 리가 없지. 못 죽였다. 내가 계속 아까 전부터 독타맨 의심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증거 마지막으로 한번 태우면 된다. 저 세봄님 세봄님 남은 거 세봄님 뿐이야. 세봄님이야? 근데 이렇게 붙어. 이게 어떻게 한 명이 더 남지? 세리님 서세봄 일로 와보세요. 어 왜? 세봄님이야? 근데 이렇게 붙어. 전 그렇게 생각하고. 붙지 마세요. 야 불러왔다! 일단 우리 셋은 아니에요. 제가 탐정인데. 저건 아니 풍월량님 무조건 풍도세야. 무조건 풍도세야. 진짜야. 전등. 살려주세요. 아, 왜 붙었지? 김나성 서세범 의심. 올라갔다고 하면서. 아, 이거 누가 문 닫는 거야? 사람 살려. 신고해야 돼. 여기 신고 어딨냐? 여기 신고 어딨어? 이거 나 이거 할 줄 몰라. 얘기해줘. 나도 몰라. 어떻게 아니. 하는 건데? 뭐야? 아직도 안 끝났다고? 서세범님이구나. 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투표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이거를 세범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전등을 끌어 풀러리님하고 저하고 세범님하고 셋이 갔거든요. 전문업자이신 것 같아요. 죽이고 제가 바로 자동신고가 들어갔거든요. 서세범님 얘기해보세요. 뭐 했어요? 제가 전기를 같이 갔는데 뭐 그때 그냥 떴어요. 전기를 나보고 하라 그래서 전기를 했는데 그냥 떴어요. 서세범님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흉내쟁입니다. 제가 흉내쟁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보인다고요. 지금 아마 엄청 저뭐 엄청 지금 제가 미울 거예요. 흉내쟁이? 근데 이거 제가 저거거든요. 대머리술이거든. 대머리술이가 뭐야? 그러니까 시체가 화살표로 바로 보여. 아~ 나는 이미 망했어. 근데 플러리가 캐나다 고이고 세리님이 죽여서 발견된 거라고. 어? 아니라니까. 아니 바로 발견됐어. 화살표가 뜨자마자 신고 세 명이 같이 있었으니까 세 명이.
나성님 말 맞네. 저 일단 절대 오리 아니고요. 저랑 셰리님이랑 플로리님 이렇게 셋이 있다가 전등 고치러 갔었거든요. 근데 플로리님이랑 저랑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플로리님이 죽었어요. 근데 저희 셋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불 끌어가자고 한 게 이제 셰리님이었고 저랑 이제 플로리님이 전등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몰라서 허둥지둥할 때 셰리님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때 이제 죽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야. 나성님 말대로 플로리님이 캐나다 거위라서 셰리님이 죽이시자마자 자진신고 떴거나 아니면은 일부러 전등을 고치게 유도한 다음에 그때 이제 플로리님 죽이시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인이 흉내쟁이라고 하시는데 지금까지 오리가 두 명이 죽었으면은 남은 흉내쟁이가 절대로 누구지 모를 리가 없거든. 그래서 지금 셰리님이 죽이시고 나서 흉내쟁이인 척 하시면서 제가 이제 실수로 죽인 걸로 몰아가시는데 저는 절대로 오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탐정이고요. 지금 셰리님을 조사해봤는데 빨간 글씨 떠요. 그래서 거위는 셰리님입니다. 맞네. 아니라니까. 어? 영태야 너 나 믿지? 아니 바로 발견됐어. 아니요. 화살표가 뜨자마자 신고가 떴어. 감사합니다. 왜 나를? 이거 아니면 끝인데. 와 오리! 와 오리 처음 나왔어요. 나는 그럼 세범님을 몰랐어. 세범님을 아예. 세범님이 전판에 잘했어. 근데 나 세범님까지 있는지 몰랐어. 잘하셨다 진짜. 잘하셨다. 세범님도 태연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와 근데 뿔량님 도도새가 아니었네. 왜 도도새가 아닌 거야? 저 도도새 아닙니다. 영태야 이번에 나하고 호흡 좋았어. 어 형님도 캐리. 형님 캐리. 아니 뿔량님 잘하시네. 서세분이 얘기해 보세요. 뭐 했어요? 아니 저는 플로리님 죽을 때 뭐 했어요? 전기를 같이 갔는데 네. 그때 그냥 떴어요. 전기를 나보고 하라 그래서 전기를 했는데 그냥 떴어요. 그래서 베이스 바 잘못 눌렀네. 제가 흉내쟁이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보인다고요. 아니 아니야 난 근데 진짜 미션 잘못 눌렀으니까 반판. 아 계산 잘못했다 씨. 끝난 줄 알았어 내가 죽이면. 에이 서세범님 나를 왜 죽여요. 아니 아니야 흉내쟁인 줄은 알았어. 흉내쟁이는 알았는데 계산을 잘못했어. 영태야 이번에 나하고 호흡 좋았어. 어 형님도 어, 캐리 잘한다, 형님 캐리 잘한다. 아니 풍월량님 잘하시네. 독타님이 말실수 잘 안 하시는 분이거든. 못 죽였다고 했거든. 아니요, 저, 아니요 저는 그런 농담을 자주 하거든요. 와 근데 풍월량님 도도새가 아니었네. 왜 도도새가 아닌 거야? 저 도도새 아닙니다. 플러리님 말 듣지 마세요. 최하입니다. 트위치 최하위 플러리. 도도새로 의심받으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거위의 승리. 남은 인원을 잘못 계산한 거야. 흉내쟁이인 줄은 알겠지. 같이 무게봤자 오히려 더 의심했어. 서세분이 얘기해보세요. 뭐 했어요? 그게 최선이냐고?